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유대회 축제가 끝나면서 그동안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화정동 선수촌 아파트 임대료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가짜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하다 적발된 업자들이 1년이 지난 지금도 부정유통을 계속하고 있다며 농민들이 제대로 된 처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준영 전 전남지사의 탈당을 두고 지역정가에서 탈당 옹호론과 배신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1년 전 세월호 실종자 수색 후 복귀하던 헬기가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광주 시민들이 추모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유대회 축제가 끝나면서 그동안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갈등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정동 선수촌 사용료 갈등이 대표적인데 법원 판결에 따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외국인들로 북적였던 선수촌에 정막이 흐릅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외국인 선수들이 모두 집에 가면서 선수촌은 공식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선수들을 위한 시설을 해체하고 입주민 편의시설 추가 공사를 마치면 내년 4월부터는 주민들 입주가 시작됩니다. 유대회 선수들이 식사를 하던 공간입니다. 이곳 식당은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아파트 주차장이나 상가시설 등으로 다시 태어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선수촌 아파트에는 짚고 넘어가야 할 현안이 있습니다. 선수촌 아파트 사용료를 두고 광주시와 재건축조합이 입장차를 조율하지 못하면서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조합은 아파트 공사가 유대회 전에 사실상 끝났는데도 입주는 내년에 해야 한다며 광주시가 입주 지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광주시는 유대회를 위해 사용한 기간 동안의 임대료만 부담하는 게 맞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그 하계 유니버설 선수촌으로 그 숙소로 정해놓고 선수들이 잘 수가 없죠. 사실상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자고 갔던 것이죠. 시민의 돈을 주민들에게 주냐 안 주냐 이런 것인데 광주시는 원칙에 입각해서 이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하반기 광주지법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어느 쪽이 이기더라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한편 화정주공 재건축조합은 조합원 총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안건에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들과의 극심한 마찰 끝에 총회가 무산되면서 또 다른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 북부 순환도로 한세봉구간 공사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주민 학생들은 인간띠있게 행사를 갖고 북부 순환도로 계획을 백지화하라며 광주시에 요구했습니다. 한세봉지키기 시민연대가 주최한 오늘 행사에는 약 500여 명의 학생과 주민들이 참가해 살레시오 중고교와 한세봉 사이의 예정도로 공사구간을 인간띠로 잇고 광주시가 2013년 한세봉을 관통하지 않고 우회하기로 약속해놓고 올해 갑자기 이 약속을 뒤집었다며 북부 순환도로 공사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둔갑시켰습니다. 인증마크를 위조해 수십억 원어치를 불법 유통시켰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과 사법처리가 늦어지면서 해당 업자들이 1년이 지난 지금도 농산물을 부정유통시키고 있다며 농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현성 기자입니다. 이렇게 농약을 친 일반 농산물을 사들인 뒤 친환경 무농약 인증 마크를 붙여 팔았습니다. 참깨, 마늘, 양파, 배추 등 25가지가 이런 식으로 18억 원어치 유통됐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9월 장흥에서 생산된 양파를 무안산 친환경 양파로 속여서 유통시키는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누가 얼마를 팔았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팔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여서 인증품이라고 속여서 판매했을 경우에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당시 친환경 인증 도용 사건에 연루됐던 무안의 한 영농조합입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올해 3월에서야 이 영농조합에 인증을 내준 민간 인증기관에 대해 인증을 취소하고 4월부터 해당 농가들에 대해서도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 문제가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인증 취소도 하고 표시장 유처분도 하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단계죠. 하우 관리를. 또 검찰은 당시 적발된 농산물 부정 유통업자들을 9개월이 지난 지난달 말에야 재판에 넘겼습니다. 농민들은 문제의 업자들이 최근까지도 매주 15톤 이상의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둔갑시켜 수도권 등지의 중간 판매 업체에 넘기고 있어
양심적으로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만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친환경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아예 불법 유통시킨 사람들 해볼 수 없죠. 전국적으로 이렇게 인증을 도용해서 쓰니까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이게 문제예요. 또 검찰은 당시 적발된 농산물 부정 유통업자들을 9개월이 지난 지난달 말에야 재판에 넘겼습니다. 농민들은 문제의 업자들이 최근까지도 매주 15톤 이상의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둔갑시켜 수도권 등지의 중간 판매 업체에 넘기고 있어 양심적으로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만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보다 못한 농민들은 지난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진정을 냈습니다. 농정당국과 수사당국의 뒷북 행정 속에 농민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윤성입니다. 박준영 전 전남지사의 탈당을 두고 현직 국회의원들이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박주선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이 지지부진하고 국민이 동의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신당 참여를 위해 탈당도 불사하겠다며 동조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강기정 의원은 다른 라디오 방송에서 당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인생 2모작, 3모작을 위해 탈당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박 전 지사를 비판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운영한 정부기구가 오는 20일 공식 출범합니다. 전담 조직은 문화전당의 운영과 예산 확보 등 문화전당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조직은 4개 과의 정원 50명의 인력으로 꾸려지며 일단 일반직 공무원만으로 출범한 뒤 전당장과 전문계약직 공무원 18명을 추후 선발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 문화전당 개관을 준비하는 업무는 전당장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김성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이 직무대행 형태로 맡게 됩니다. 지난해 이맘때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임무를 마치고 강원도로 복귀하던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당시 사고로 숨진 소방관들의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있던 작년 7월, 또 하나의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임무를 마치고 강원도로 돌아가던 헬기가 광주 수안지구 아파트 밀집 지역에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헬기가 아파트 단지와 중학교를 피해 추락하면서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소방관 5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게 헬기 추락이라 하니까 뭔가 되게 좀 무서웠어요. 되게 무섭고 사람이 죽었다고 하니까 진짜 눈앞에서 사고가 일어난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헬기 추락 사고가 난 지 1년. 순직한 소방관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학생과 주민들이 사고 현장에 모였습니다. 노란색 쪽지와 하얀 국화에 감사와 애도의 뜻을 담아 전달했습니다. 생명에 대한 그 소중함 그리고 본인들이 희생할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끝까지 힘을 썼던 그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헬기 추락사고 추모식에는 강원도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슬픔과 고마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잊지 않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그 영령을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소방관들은 저 세상으로 떠났지만 그들이 마지막까지 보여준 희생정신은 시민들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서구에서 집안 치마 현상, 이른바 싱크홀 현상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30분쯤 광주시 서구 화정동의 한 도로에서 지름 25cm, 깊이 50cm의 싱크홀이 발견됐습니다. 서구청은 우수관으로 빗물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흙이 쓸려 들어가면서 집안 치마 현상이 발생한 게 아닌가 보고 해당 도로를 통제한 뒤 긴급 복구에 나섰습니다. 비슷한 시간 농성동과 화정동의 한 고등학교 옆 도로에서도 집안 치마 현상이 나타나 구청에서 긴급 복구 공사에 나섰습니다. 남도답사 1번지인 강진은 먹거리가 풍부한 전남에서 맛의 1번지로도 꼽히는데요. 최근 대표 브랜드 음식으로 대통령 밥상을 개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문효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식에 사연과 재미를 더하면 어떨까요? 강진군이 개발해 선보인 대통령 밥상은
바로 이 같은 호기심에서 출발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생전 관저에서 즐겼다는 메뉴들을 밥상에 모았습니다. 여름철 체력 보강으로 좋아했던 짱뚱어탕, 복날 국무위원들과 함께했던 삼계탕, 국정으로 스트레스가 쌓일 때 찾았다는 칼칼한 버섯찌개, 여기에 가족들과 함께 즐겼던 돼지갈비찜이 더해졌습니다. 이들 메뉴는 김 전 대통령 재임 당시 5년 동안 청와대 조리장을 맡았던 문문술 서정대 교수가 전수했습니다. 이렇게 옛날 음식들, 특히 뭐 시골스러운 것들, 뭐 된장도 넣고 하는 것들을 좀 좋아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유저 식단을 좀 많이 짜고. 지역 정세에 맞게끔 엄선된 대통령 밥상이 최근 개장한 강진 오감통 먹거리 장터에서 선보였습니다. 뼈 없는 삼계탕인가요, 이게? 이것도 뭐 좀 특이하게 드시는 것 같고, 뭐 대통령이 된 듯한 느낌입니다. 먹으면 젊어진다는 회춘탕,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풍성한 한정식과 병영불고기, 여기에 대통령 밥상까지. 재미와 감동이 곁들여지면서 남도의 먹거리가 강진을 대표하는 관광 상품으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라남도는 2015 전라남도 축제 홍보용 포스터와 박람회 EI 상품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EI는 행사가 추구하는 성격과 이미지를 통일적으로 표현하는 상징물로 작품은 오는 20일부터 8월 21일까지 전라남도 누리집에서 접수하고 입상작은 10월 중에 열리는 2015 친환경 디자인 통합전시회 전시에 대외적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광주 MBC가 제작한 5.18 특집 다큐 용비의 5월 통신이 한국 PD연합회가 주는 이달의 PD상을 수상했습니다. 5.18 특집 다큐 용비의 5월 통신은 정치적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망명한 콩고인 용비 토나의 눈으로 5.18을 바라봄으로써 5.18의 의미를 되새긴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외국인의 관점에서 간접화법으로 5.18을 국제적으로 조명했다는 데서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